블루보틀 제주 카페 소개해줄게. 구좌읍에 위치한 카페로 제주도 동쪽 여행 코스로 함께 가도 좋아. 서울에는 이미 많은 지점이 오픈해 있는데 제주도에는 이번이 첫 매장. 블루보틀의 인기 메뉴는 바로 놀라 플루트야. 아이스크림 정말 맛있는 건 인정. 그런데 가격이 7,200원이야. 제주 녹차 땅콩 뚝배기야 가격은 7,100원으로 가격대가 꽤 있어. 솔직히 맛이 없는 건 아닌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정말 호기심에 한 번 정도 먹어야 할 것 같아. 오무카시리 푸딩으로 유명한 우무와 콜라보한 블루보틀 푸딩 메뉴도 있어. 가격이 착해진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렵겠지? 이거는 무슨 맛일까요? 똑같아. 색깔만 다른 것 같아. 아 진짜 맛은 똑같아? 부드러운 커피 맛? 커피. 제주 맥주와 함께 만든 블루보틀 커피 에일 맥주도 있어. 소량 생산이라서 핸드메이드고 소량 생산이. 근데 어차피 현마한 받침 그리고는 맥주 두 병 200원 더 할인 받았어. 자 제주 블루보틀 커피 제주 골든에일 맥주 그 맛은 어떨지. 자, 맛이 어떠신가요? 오 커피 향이 난다. 되게 부드러워요. 어 나는 먹을만한 것 같아. 무알콜 약간 그런 맛이야. 근데 5% 알콜이 들어있다는 사실. 그런데 무알콜 맥주처럼 약하다는 건가?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한 잔 마셨는데 일단 에일 맥주 특유의 그 쓰는 맛? 약간 쓴맛이 날 것 같으면서 커피 맛이 나서 진짜 무알콜 맥주 같다라는 게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부드럽고 맥주 맛이 나는데 커피 맛도 나는? 하지만 또 도수는 5도라는 거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. 그렇다고 막 엄청 떠오를 것 같은 맛은 아닌데 괜찮습니다. 나름 맥주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맛없고 그런 맥주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맛있는 맥주는 아닌데 가격이 한 병에 만 원? 이게 뭐 패키지로 사면 좀 더 할인 받긴 하는데 그래도 9,000원대가 넘는 가격의 맥주라는 걸 생각하면 그냥 정말 호기심에 블루보틀 팬이라면 한 번 정도만 딱 한 번만 먹어볼 맛입니다.